노라니까? 뭔지? 아, 형, 범죄야. 형이야, 동생이야. 정해. 알면 공평하게 하나씩 하든가. 말만 해서야 여기 수준. 이거 뭐 말만 사업이지. 그냥 돈 양아치네, 양아치. 다시 한번 말해봐. 이런 건 사업이 아니에요.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진 않아요. 대체 이렇게 해서 소도영 씨가 얻는 게 뭐죠? 뭐죠? 조폭으로서의 명성? 영향력? 아니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? 아 손가락 잘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. 하우스 단속 이번 처음 아니죠? 예. 지난 겨울에 단속 몇 번 맞았어요? 두 번? 어, 왜죠? 어? 아니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수십 개, 아니 수백 개가 넘을 텐데. 이번엔 얼마나 갈까요? 뭐 석 달? 넉 달?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손가락을 자르던 손목을 자르던 또 생길 거라고요. 공포는 전략이 아닙니다. 엎쳐지지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수술이 필요해요.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수술.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. 말이 마음에 드네. 근데 나라고 그 생각 안 해봤을까?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그 수술 가능하다면요? 신중한 게 좋을 텐데. 그러다가 혓바닥까지 잘리는 수가 있어. 인터넷 도박.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는 인터넷 도박인데요. 오프라인이 아니라
뭐야? 신고한 놈 잡았습니다. 네. 지난번 유치원 때 왕창 이라는 놈인데 홧김에 신고했다고 실퇴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지금 신고해 죽을 죄였습니다. 한 번만 있으면 알려주세요.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. 한동수 변호사님. 예. 병원에는 어떻게 얘기할지 아시죠?